19세기 여러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판시던 시절, 기형과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구경거리로 삼던 프릭스라는 끔찍한 공연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훌리아 파스트라나라는 여성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늑대인간이라 불렸던 멕시코 여성 훌리아 파스트라나는 다모증과 잇몸 증식증이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테오드르라는 미국인 기획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며 그녀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테오도르는 프릭쇼를 열고 인간 유인원으로 줄리아를 전시하는데 공연은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테오드르에 의해 세계 곳곳을 돌며 자신을 전시하게 되던 중 줄리아는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유전병을 앓다가 사망하고 줄리아는 산후후유증과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26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남편 테오도르는 그녀와 아이의 시신을 모스크바의 한 대학 교수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교수는 둘의 시신을 방부 처리에 박제했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돈을 목적으로 다시 시신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자의 시신은 테오도르에 의해 100년간 유럽의 박물관, 놀이공원, 서커스장을 떠돌다 다행히도 2012년에 그녀의 고국 멕시코에 무사히 안치되는데요. 아이를 납치해 일부러 기형아로 만들어 팔던 콤프라치코스가 유행한 것도 그렇고 19세기 자신들을 소위 문명인이라 자칭하며 다른 인종을 박해하던 유럽 문명은 알고 보면 누구보다 야만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상 요상한 이야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